과정에서 이제 수비 지역에서 볼을 돌릴 때 조금 위험한 장면들이 여러 차례 연출이 됐습니다. 네. 자, 파울로 끊으려고 했지만 결국 슈팅까지 허용을 했고요. 또! 네, 지금은 들어간 줄 알았습니다. 네. 워낙 순간적으로 임대준 선수가 과감하게 슈팅을 기록했는데 사실 전반전에 좀 흐름이 뜻대로 흘러가지 않았기 때문에 임대준 선수가 굉장히 벼락 같은 시도를 한 차례 해봤습니다. 워낙 빨랐기 때문에 저희도 반응할 수가 없었던 네. 남윤성 해설위원은 이제 순간 소리를 조금 높이 직전 장면에 크로스 타이밍을 한 차례 좀 늦췄던 장면이 있었거든요. 네. 자, 김원민 살짝 자, 크로스 괜찮습니다. 크로스만에 맞고 납니다. 세컨볼 또 한 번 또 한 번 네. 막아냅니다. 를 시도를 해주고 있거든요. 아, 먼저 김원민의 크로스 너무나도 좋았고요. 네. 여기서 하프발리 크로스바 맞고 나온 이후에 왼발까지. 야, 일단은 차강 볼키퍼가 이 두 번째 동작에 대해서 굉장히 빠르게 볼의 집중력을 가져갔기 때문에 지금의 선방을 보여줄 수 있었고요. 네, 마지막에는 김동욱 선수가 슛. 뭔가 준비된 장면이 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김민식 왼발 슛! 오! 크로스바에 맞고 나옵니다. 자, 오늘 형태를 바꿔냈기 때문에 아, 이 장면이죠. 네. 사실 이제 프리킥 슈팅을 시도했을 때 굉장히 완벽하다 봤는데 결국 오늘 벌써 두 번인가요? 네. 자, 크로스바를 맞고 나오는 그런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김동욱 슈팅! 오! 차강 골키퍼. 지금 김동욱 선수는 차강 골키퍼가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것을 미리 확인을 하고 있었고요. 네, 그렇죠. 자, 본인에게 볼이 연결되자마자 곧바로 슈팅을 시도했습니다. 네. 그리고 김해가 이렇게 후방 쪽에서 빌드업이 흔들린다면 네. 목포간에 대해서 몸이 좀 많이 퍼지는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빠르게 경기의 템포를 좀 찾아오는 노력들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루안 어렵게 패스. 또 지금도 네, 김창대 선수가 네. 이 세컨볼에 대해서 빠르게 좀 집중을 가져갔었고요. 지금은 김창대 선수가 본인이 먼저 볼을 터치했고 이휘수 골키퍼의 팔에 걸려 넘어졌다 라는 그렇죠. 것을 네. 어필했는데요. 자, 결국 PK는 선언되지 않았습니다.